팀장님, 어떻게 보면 오늘은 어떤 느낌이셨냐면요. 같은 이슈에 대해서의 그 변동성은 예전보다는 덜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장단위 금지에 관련된 이야기도 그렇고요.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첫 번째 충격보다는 원래 2차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덜 충격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확대됐잖아요. 확대됐다고요? 어떤... 장단위 금리차가 확대됐는데 더 나쁘죠. 세상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그 말은 굉장히 더 심각하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거, 그러니까 장단위 금리차가 역전되고 단기적으로는 원래 이제 변동성이 커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장단위 금리 역전되고 나면 항상 미국은 물론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일부는 몇 번은 이제 안 했지만 신흥국이 항상 문제 생겼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 얼마 정도까지는 그게 영향을 많이 주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대체적으로 별 영향이 없어요. 예, 그게 문제 생기기 전까지는. 왜 그러냐면 그 이슈가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 대체적으로 나중에 정책적으로 이제, 뭔가 부양이 나오고 이러니까 예. 정책적으로도 어차피 뭐 계속적으로 나왔을 때 급격하게 변화한 적은 없었는데 요즘이야 무역 분쟁과 관련된 이슈가 더 부각이 된 거고요. 사실은 장단위 금리차가 역전됐던 요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과 관련된 코멘트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와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더 벌어졌던 거였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갖고 어제 보면 더들리 총재라든지 그 전날 지난주에 이제 잭슨 컨퍼런스에서의 브레더 이제 연준 부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 행정부가 무역 정책을 잘못 써가지고 경기가 위축된다고 해서 만약에 연준이 이걸 가지고 경기 부양책 써봐야 효과가 없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써봐야 기본적으로 관세 부과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라서 영향력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코멘트한 거,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내용들이 많아요. 상당히 좀 세게 얘기했던 걸 기억하는데요. 자, 근데 좀 봐야 되는 게 좀 있어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트럼프가 얘기를 하면서 상승을 하던 미국 증시가 갑자기 훅 빠졌어요. 1.5% 빠지고 그 뒤에 3%까지 빠졌는데 1.5% 더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 빠졌던 요인은 뭐였냐? 그때 당시 뉴스가 뭐가 있냐면 하웨이에 대한 규제. 그 연기를 취소할 수 있다. 그다음에 9월 초에 있을 협상 취소. 이게 부각이 되면서 더 빠진 거였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와 관련돼 가지고 트럼프가 어쩌저쩌고 해서 협상 계속하겠다라고 해가지고 1.5% 상승을 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발언한 직후 발표 직후보다도 더 빠졌던. 그러니까 협상을 취소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때문에 1.5%가 더 빠진 거였잖아요. 네네. 금요일에 3% 네네, 빠진 게. 네네. 근데 이제 월요일 날 그 부분만큼 뒤돌림이 나타났던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주말에 중국 외교부는 우리가 전화 온 적 없다고 전화 했었죠. 받은 적도 없고 한 적도 없다고. 예. 근데 문제는 그날 중국 증시, 아 미국 증시가 그래서 그 월요일 날도 보면 상승 출발했다가 상승폭 축소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류허 부총리의 온건한 발언이 보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재차 상승을 하죠. 그래서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지금 뭐냐면 협상의 지속 여부, 무역협상의 지속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그렇죠. 당연히. 두 번째는 온건한 통화정책, 이 두 가지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면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팀장님 이게 추가적으로 뭐 지금 정말 원하는 50bp 한 번에 확 내린다 그런 거 없어도 그런 거 없어도 현재의 통화정책이 네. 유지만 되더라도 일단은 예. 금리 인하를 하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하는 정도의 스탠스만 유지를 한다라면 지금 현재 뭐 FOMC 결과도 대부분 다 지금 시장에서는 지난 7월보다는 낫다 라고 보고는 있는 상황이라서 별로 나쁘지 않은 이슈. 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화요일 날부터 화수, 목요일 날 로젠그랜, 그다음에 블라드, 뭐 베이지북 여러 가지 정책들, 그다음에 금요일 날 우리 시장에 영향을 안 주지만 고용 보고서 이런 것들 때문에 연준의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는 발표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있고요. 네, 네. 두 번째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월 초반은 상당히 좋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협상의 지속 여부. 자, 그러면 지난 13일 날 그 중국 상무부가 발표를 했잖아요. 아,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이제 트럼프가 이제 발언한 거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하고 대신에 뭐 2주 후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전화로 협상을 계속 하겠다라는 것들을 코멘트를 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 미국이 그 10분 만에 10분 있다가 무역 대표부가 일부 품목에 대해서 연기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커들러 위원장이 아, 언론에서 발표된 것보다도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더 긍정적인 내용들이 논의가 됐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협상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 이번 주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보통 주중에 나오기 때문에 오늘 내일 모레 이때쯤 돼가지고는 뭐 전화협상 내용 자체가 뭐 나쁘진 않을 거라는 것들은 다들 주시할 만한 사항들인 거고 그 다음에 9월 초에 있을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죠. 왜 그러냐면 과거와 달리 트럼프가 지지율이 40% 미만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아, 40%도 지지 못 찍겠나요? 네. 예. 갤럽에서는 40%인데 다른 네. 거에서는 뭐 더 밑으로 빠진 것도 있고 그 위에도 있고 막 하는데 네. 대체적으로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모습. 자, 왜 그러냐면 과거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중국을 막 억압을 하면 지지율이 올랐어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장래 임금차 역전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버들리라든지 뭐 이런 식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경기가 좋을 수도 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 정책 때문에 망가졌다.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억압을 좀 더 강경하게 나가면 나갈수록 이게 좀 문제가 생겨요. 그저께도 중국 농민들이 성명서 발표했잖아요. 빨리 중단하라고. 이런 것들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급격하게 더 이상 악화될 시각이 예전하고 또 바뀌었네요. 그렇죠. 예. 이 시장이 바뀌어가고 네. 있는 게 보이는 거죠. 예. 이제 그게 이제 저희 채널K에서 항상 나오는 소리인 거고요. 네.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중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내일부터 계속 세미나들이 많아가지고 아침에 네. 방송을 잘 못해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 그럼 오늘 말씀하시는 건 일주일 내내 보셔야겠네요. 우리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예. 그런 식으로 시장이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나쁘지 않은 모습. 그럼 중국도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중국은 일부 아직까지는 관심. 그 다음에 중국 증시의 특징을 보면 전반적으로 오늘 중국에서 소비 촉진 정책들이 발표가 됐어요. 네, 네. 자동차부터. 자동차부터 해서 여타.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위안화 평가 절하를 발표를 했지만 여기에 위안화라든지 뭐 이런 쪽이 그 달러 대비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네, 상황이고 네, 안정을 찾고 있는 거죠. 대체적으로 시장은 지금 현재 무역 분쟁과 관련된 기대가 여전히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불확실성은 있어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보다는 일부 개별 종목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면서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 네. 투자 심리 자체는 나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